자, 이번 시간에는 G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먼저 해볼 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요 페이지에서, 자, 여기 button.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할 때, 물음표 텍스트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어디였죠? 입출력 그리고 폼 http라는 것에서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 url안에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저게 get 방식이고 text라고 하는 값은 1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엔터를 땅 치면 button.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에 text라는 값이 1의 값을, 텍스트가 1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된 거죠. 그것이 출력된 결과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버튼에 찍혀있는 1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적게 되면 여기 이미지에 egoing이 출력이 되고 요거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oding이라고 하면 coding이 출력되도록 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PHP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 입력값을 주는 거에 따라서 이 PHP가 마치 포토샵처럼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서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고 우리에게 전송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우리 이미지란 디렉토리에다가 자, button.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요거를 우리가 작성하는 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디렉토리에 button.php라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파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렇게 생긴 파일인데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을 해서 여러분의 그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할 때는 어디에다 저장을 하냐면 바로 이 이미지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에 button.pn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 있는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코드는 header라고 하는 겁니다. header. 자, 이거 아직 안 배운 건데 이 header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HTTP 프로토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fiddl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는데요. 이 프로그램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살펴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사이에 주고받는 실제 데이터인 HTTP 프로토콜의 내용을 이걸로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제가 자, 여기에 있는 요 파일로 제가 접근을 하면 요 URL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졌고 그게 여기 있는 이겁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리퀘스트 밑에 쪽이 리스폰스, 즉 위쪽이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요청한 정보가 위에 나타나고요. 요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응답해준 내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컨텐츠 타입은 이미지 /png라고 하는 이 값 있죠? 요 값이 바로 컨텐츠 타입이라는 헤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정보가 헤더가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정보는 뭐 컨텐츠가 되겠죠? 바디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헤더고 요 헤더가 하는 역할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 실제 내용이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들이 바로 이 헤더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헤더는 content-type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값이 image-png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 정보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인 웹브라우저는 바로 요 정보를 보고
서버가 전송한 데이터가 이미지고 그 중에서 PNG라고 하는 포맷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PNG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PNG를 해석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결과가 바로 요것이고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코드가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PHP에 있는 이 헤더라고 하는 요 함수는 특수한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 괄호하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콘텐트 다시 타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button.php라고 하는 요 파일이 PHP 엔진으로부터 해석되고 웹서버로 그 결과를 보여줄 때 웹서버가 이 PHP가 만든 PHP에 있는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헤더 안에 바로 요 내용을 포함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결과가 아까 보셨던 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헤더라는 요 함수는 특수한 함수라서 항상 제일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 위에 다른 게 위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런 에코 같은 거 있죠? 뭔가 실제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에코 1 이런 거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자,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요거를 리로드 했을 때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라고 에러가 납니다. 예. 왜냐하면 헤더 정보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copy and paste 하다가 공백을 넣으셔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공백도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헤더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똑같은 헤더는 여러 개가 이렇게 중첩돼서 여기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헤더는 가장 위에 오는 위에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예제를 이해하기 위한 부품 하나입니다. 부품 하나를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부품 2는 자, $get_text라고 하는 것은 이 브라우저의 URL 상에 브라우저에 적혀있는 그 URL 상에 입력된 값이 바로 $get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지도록 약속되어 있고 그 변수들 중에 text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여기에 담겨진다라는 것이죠. 예, 이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두 줄이 하는 역할은 자, 이 첫 번째는 예,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지금부터 전송하는 내용은 PNG라고 하는 이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이미지다 라는 것을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첫 번째 줄, 예, 두 번째 줄이죠. 그리고 3번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입력한 데이터를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 우리가 해석했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gd 라이브러리의 이 내장 함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image create from png라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끊어보세요. image create from png 즉, 이미지를 생성할 건데 png로부터 생성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png의 형식의 이미지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png의 형식을 갖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이 함수의 인자로 그 이미지의 이름이 전달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PHP는 여기 있는 네 번째 행을 해석할 때, 네 번째 행을 실행할 때 요 인자로 전달되어 있는 button.png라고 하는 바로 요 파일이죠. 요 파일을 읽어서 예, 읽고 그 결과를 요 i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는다. 라고 생각합시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im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여기 있는 버튼.png라고 하는 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식별자가 되는 겁니다. 식별자. 그러면 이 식별자를 통해서 저 이미지를 조작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읽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미지 컬러 allocate라고 되어 있죠. 자, 이미지 컬러 컬러는 색이란 뜻이고 allocate는 뭐 할당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함수에 첫 번째 인자로는 뭐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냐면 이미지에 대한 식별자가 들어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이미지에 대한 식별자는 뭐죠? 바로 이 button.png라고 하는 요 파일에 대한 식별자가 im에 들어가 있고 바로 그 im이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60, 87, 156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R, G, B 즉 레드 그리고 그린 그리고 블루 이렇게 세 개의 색깔의 수치가 숫자로 순서대로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60, 87, 156이 어떤 색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픽셀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는데요.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서비스예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코드는 자, 이렇게 여기에다 일단 적어놓고요. 제가 이걸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다 60을 적으면 60을 적은 만큼 레드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7 초록색이 87의 강도로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156이라고 파란색을 지정을 하면 요 색깔이 됩니다. 예, 뭐 페이스북의 아이덴티티 컬러랑 비슷하죠. 바로 요 색깔은 예, 붉은색 60 그리고 초록색 87 그리고 파란색 156의 강도를 요렇게 조합하게 되면 요 색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R, G, B의 값이 다 0이면 검은색이 되고요. I, G, B의 값이 255 R만 255면 붉은색이 되죠. 그리고 255가 되면 예,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 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색깔들이 이쪽에 붉은빛, 초록빛, 파란빛인데 그 광원들이 합쳐질수록 색깔은 밝아집니다. 광원이 줄어들수록 색깔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검은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미지 처리하는데 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자, 요렇게 해서 뭘 한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요 button.png라고 하는 저 파일에 우리가 색을 칠할 건데 그 색을 칠할 때 오렌지 색깔의 대한 정의를 해준 겁니다. button.png에다가 오렌지 색깔로 색을 칠할 때는 우리는 이 오렌지라고 하는 요 변수 이 변수를 활용해서 오렌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에 대한 식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im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미지에 대한 식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캔버스에 대한 식별자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자, 그럼 이번에 살펴볼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 있는 여섯 번째 라인은 건너뛰고요. 일곱 번째 라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스트링 이렇게 끊어 읽으면 즉 이미지로 된 문자열이란 뜻이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캔버스 요거는 $im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식별되는 요 캔버스는 캔버스에다가 우리가 어떤 글씨를 적겠다라는 뜻이죠. 예, 요거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캔버스는 아니, 요 이미지 스트링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어떤 인자 값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냐면요. 자, 첫 번째 자리에는 예, 글씨를 기록하기 위한, 글씨를 그리기 위한 캔버스를 첫 번째 인자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utton.png라고 하는 저 이미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button.png에 대한 식별자인 여기 있는 $im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요것은 이건 폰트입니다. 폰트. 폰트는 글꼴이란 뜻인데 이 글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1, 2, 3, 4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서 이따가 정말로 그 폰트 글꼴이 바뀌는지를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px, 이 px가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px인데 요거 조금 복잡하니까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는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x축의 값입니다. 즉, 이렇게 캔버스가 있을 때이 캔버스에 여기를 0, x가 0, y가 0.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글씨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 코드라고 하는 요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하고 싶다. 요 텍스트. 요 바깥쪽에 있는 제가 그리고 있는 테두리는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테두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의 이 점이 여기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x의 값은 얼만큼, y의 값은 얼만큼이라고 돼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만약에 100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지점이 100이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코드라고 하는 요 텍스트를 이곳에 위치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드란 텍스트의 위치를, x축으로는 100만큼, y축으로도 100만큼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x축의 100에 해당되는 그 값이 요 px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의 9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곳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x축의 px는 변수예요. 그 얘기는 x축. 자, 이 수평의 위치, 이 텍스트의 수평상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y축은 9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y축은 여기 있는 여기가 9픽셀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9픽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y축으로는 위치가 바뀌지 않고 x축으로는 위치가 바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 즉 여기 코드라고 여기에다 기록하고 싶다면 이 스트링의 값은 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오렌지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바로 요거였죠. 요거는 뭐였어요? 이미지 컬러 얼로케이트를 통해서 얻은 값이죠. 그건 뭐였어요? 요 색깔,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지정하는 그 색깔을 식별하는 식별자라는 뜻입니다. 자, 즉 무슨 뜻이냐면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변수로 전달된 값, 요 변수로 전달된 값을 이 색깔로 칠하는데, 예, x축으로는 이 위치로 y축으로는 요 위치로 위치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텍스트는 요 4번에 해당되는 폰트여야 한다. 그리고 그리려고 하는 대상은 여기 있는 요 캔버스에다가 그릴 것이다. 요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mg, png, 그리고 im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있는 요 함수가 하는 역할은, 자, 이미지 png니까 png라고 하는 형식으로 된 이미지를 전송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합시다. 예, 실제 데이터가, 그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전송이 되는데 그 전송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는 얘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헤더 값에 의해서 브라우저는
그 이미지가 PNG라는 형식의 형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지 destroy라고 하고 im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요 이미지 파일 있죠? 요 이미지에 대한 자원을 이 해제해 주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토샵 같은 거 써보시면 포토샵의 그 이미지가 여러분이 편집하는 이미지가 수백 장이고 수천 장이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나요? 느려지죠. 그럼 뭘 해요? 그 이미지를 끄죠. 바로 그 끄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미지 디스트로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만 내용을 이제 설명을 마저 드리려고 합니다. 즉, 요 $ps라고 하는 요 값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착각한 게 있어서 조금 이 변명을 좀 하면, 자, 여기 오렌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요 색깔이 가리키는 컬러를 담았죠. 근데 이 색깔은 요 밑에 있는 요 색깔입니다. 근데 요 색깔은 오렌지가 아니죠? 제가 착각한 거예요. 예, 헷갈리셨으면 죄송해요. 자, 요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파란색 선, 요게 캔버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 텍스트는 사실은 가상의 요렇게 박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얘도 이렇게 박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박스가, 요 텍스트가 지금 보고 계신 요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에 요 박스, 이 녹색 박스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좌표 값을 가져야 여기로 가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이 여기가 요만큼이 10이다. 그러면 요 박스, 요 텍스트는 x축으로, 여기가 x축입니다. x축으로 10만큼 x는 1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10이다. 그러면 여기는 y축이기 때문에 요 박스는 y값이 역시 10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요 텍스트가 요렇게 오고 싶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만약에 20이라고 한다면 요 텍스트의 x축은 20이 돼야 되고 y축은 아까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10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 값을 얘한테 줘야지만 얘가 이 위치에, 현재 위치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텍스트를 우리가 화면의 가운데로 놓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면,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요 캔버스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캔버스의 요 폭을 알아야 돼요. 요 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요 텍스트의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 캔버스 전체의 길이에서 여기 있는 요 텍스트의 길이를 빼는 거죠. 자,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죠. 즉, 여기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면 당연히 요만큼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텍스트 있죠? egoing이라는 요 텍스트가 화면 가운데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egoing이라는 텍스트의 위치를 바로 여기 있는 요만큼의 반을 자른 요 지점으로 얘를 옮기면 얘가 화면의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좀 그림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계산하는 내용이 요만큼인 거예요. 예.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 우선 여기 있는 이미지 sx라고 하는 요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캔버스 식별자가 가리키는 그 캔버스의 폭,
요 폭을 알려줍니다. 즉, 여기 있는 요것은 요 길이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7.5라고 하는 것은 요 텍스트의 한자 한자의 이 폭이 7.5 정도 된다라는 것을 예, 그냥 적당히 쓴 겁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7.5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도 프로그래밍적으로 요 크기를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ring length라는 게 나왔습니다. string length입니다. length, length, 요거는 길이란 뜻이고 string length는 요 인자로 전달된 문자의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 인자로 지금 어떤 값을 제가 주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 있는 요 스트링의 값으로 저는 egoing이라고 하는 저의 닉네임을 요 스트링의 값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egoing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는 스트링 length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니까 얘는 6이 되는 거고 요만큼은 뭐냐면 7.5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어떤 값이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7.5 곱하기 6이 된다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캔버스 전체의 길이도 알았고 여기 있는 요 여섯 글자의 텍스트의 길이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 전체 길이에서 요 텍스트의 길이를 뺀 다음에 그거를 빼게 되면 요만큼의 길이가 남는데 그거를 반으로 나눠주면 예, 여기 있는 요 좌표 값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거를 괄호로 묶어주고 요 전체에서 텍스트의 길이를 빼준 것을 요렇게 괄호로 묶어주고 그것을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이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px라고 하는 요 변수에 담고 이 변수의 값을 이미지 스트링의 세 번째 인자로 주게 되면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미지에 그리려고 하는 그 텍스트에 이 x축의 값을 이곳에 위치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우리가 작성한 요 예제, 이 예제 여기에 i를 줬을 때도 화면의 가운데 있고 여기에다가 코딩 every 이렇게 해도 화면의 가운데 있도록 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